오늘은 경희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팁 정도는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시문들을 쭉 보시면서 이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와 연관해서 제시문들을 분석하고 그와 연관해서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이번 문제에서는 사회결이나 인문계열 공통적으로 보통 평가와 연관된 적용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적용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 상황, 일반적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일반적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그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주신다면 그냥 단순하게 제시문을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하는 정도의 답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사회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리논술이라는 게 이제 사회계에서는 3번에 출제가 되는데 수리논술 문제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텍스트, 문제 자체에서 주어지는 텍스트에서 수리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도출하는 연습만 잘 이루어지신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학 문제라든지 또 공식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텍스트에서 수리적인 정보를 잘 도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논술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종로학원과 함께 수능과 논술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